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네 가지 모형을 공개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모든 모형에서 제주고등학교를 일부 또는 전면 평준화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제주고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제주 여상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여지만 남겨놨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시나리오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제주 여상은 특성화고로 두고 제주고등학교만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과 제주고와 제주 여상의 일부 특성화학과는 남겨두고 학급을 부분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제주고와 제주 여상 두 학교 모두를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일부 학급이냐 학교 전체를 전환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 제주고를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재주권 여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의 어떤 기준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뭐할 말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공통 부모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관심을 모았던 제주 여상의 일반고 전환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는 있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주 교육 당국은 막바지 해당 학교 구성원들과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예비 고등학생들의 수요는 확인했지만 전환 대상 학교의 일부 교직원들의 반발 기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찾아가고 학부모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앞으로 발표를 위한 소통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의 최종안이 발표되더라도 수기 토론회 등또 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